DJ음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텐트클럽.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리얼 세상 토크 쇼쇼 샤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텐트클럽의 파파스가 출연해 우리 아버지들의 저축의 열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도 아버지 특집입니다. 우리 대한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번엔 우리의 아버지들이 락스타로 변신해 돌아왔습니다. 형님들이시죠. 휴머니즘이 짙게 깔린 한편의 드라마 같은 영화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락스타 활화산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평생 직장으로 여겼던 은행에서 덜컥 잘린 실업자 아버지. 아하! 아들의 학원비를 위해 택배가 대리운전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캐나다에 보낸 기러기 아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연기한 새 연기파 배우를 여러분 소개할 때 여러분들 오늘만입니다. 무척이나 긴장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레드카펫, 장난이 아닙니다.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에 타신 분들 갓길에 세우시고 안정등 켜시고 살짝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가 독서실이든 자취방이건 편의점이건 주유소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립해 주시죠. 영화 초록물고기, 약속, 왕삼벌, 그리고 왕의 남자 연상군. 이야, 정말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녹아내릴 것 같은, 정말 영혼을 사로잡는 연기파 배우 우리 정진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천하장사 마돈, 무엇보다도 타짜의 아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완전 아귀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예전부터도 정말 이분의 연기를 너무나 존경스러워했지만 씬을 세봤습니다. 씬을, 주인공의 씬을 세보고 이분의 씬을 세봤을 때 아니 화려하게 어떤 많은 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팍팍 들어올 만한 얼마나 엄청난 연기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또 제 여자친구가 다니는 어떤 그 샵에 같이 다녀서 제 여자친구가 수줍게 나가서 사인을 받아와서 나한테 아기 사인이다 해서 너브라 사인이 나가지고 내놔 내 거다. 그리고 엠모 방송국에서 이분이 지나갈 때 사인 받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그 카리스마, 아 장렬 카리스마 배우 소개합니다. 김연사. 분이십니다. 정말 이분 예전 제가 보광동 81번 종점에 살 때 어른집 아저씨를 그렇게나 닮았습니다. 정말 옆에 보석당 아줌마와 정말 눈 맞아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 푸근한 어떤 그 어른집 아저씨, 저희가 힘들어서 보충서 시간에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툭툭 지나가면 얼음을 그렇게 한바가지 줬던 그 아저씨의 어떤 푸근함, 이게 바로 휴머니즘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아가는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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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사람, 사람 냄새라는 어떤 그런 흙 냄새라는 배우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더 알았습니다. 20초 정도. 정말 이분의 소갈머리 사실 맥가이버에서 솔턴국장 필요했습니다. 네? 정말 진한 저리가 납니다. 이분의 소갈머리, 저희가 오늘 흑채로서 이분의 어떤 그 아픔 싹 한번 저희가 덮어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됩니다. 정말 타짜에서도 이분이 볼링 그 핀으로 맞은 내가 얼마나 가슴아팠는지. 그러게 내가 왜 뒷장을 왜 숨겨? 뒷장을 왜 빼가지고 왜 그렇게 맞았어? 가슴이 아팠던.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정말 타짜에서 정말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소개합니다. 정말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거기야. 어디 그 술집에서 말입니다. 정난 누나가 웃기는 거기에서 우리 형님께서 실컷 두들겨맞고 비겁하게 갑자기 보스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너무나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오늘 그분을 소개하겠는데 여러분들 큰 받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의 휘발 흑냄새라는 배우 김상화.
뒷골 나갑니다. 목 나갑니다. 목 나갑니다. 자, 미아세의 토크쇼쇼에 우리 영화 배우 정지찬 씨 그리고 김윤석 씨 그리고 김상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만 너무 들뜬 거 아니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씩 우리 텐텐 가족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김윤석입니다. 아직 다 안 끝나셨죠?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솔직히 저는 안 끝났어요. 오버랩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아, 우린 또 이렇게 네. 바로 또 이런 식으로 가요. 알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을 제가 텐트클럽에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나 그 어저께부터 사실 굉장히 떨렸었고, 네. 정말 그 제가 후배로서 또 제가 원하고 바라던 어떤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어떻게 또 잘해야 될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한 DJ로서, 예, 그냥 한번 충성을 다해. 정말 형님들께 충성을 다할 것을 뻗어보면서. 어쨌든 오늘 왜 나오신 겁니까?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을 때요. 어떤 홍보 때문에 나오신 것도 있잖아요. 예, 영화 찍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희,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준희 감독님 연출로 해가지고 이제 곧 개봉을 해요. 13일날 개봉을 하는데 네. 9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네. 아, 또, 하 씨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밖에서 스튜디오 밖에서 보다 들어왔는데. 아, 예. 오늘 또 되게 일찍 오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상호 형님께서는 왜 저를 그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시니? 제가 불쌍해요? 불쌍해. 진짜. 왜요? 밖에서 봤는데. 예. 미친 애 같아. 아, 사실은 그 시작을 저도 이렇게 미친 척하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미친 척하고 끝내야 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 어쨌든 저의 그 열정 하나만은 형님들께서 좀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이준석 형님께서는 오늘 뭔가 괴로운 일이 계신가 봐요. 머리를 약간 쥐어뜨고 계신데. 예. 일단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예. 나도 좀 미쳐버리려고. 목소리가 벌써. 자, 지금부터 트릭 쏜다 죽어. 뭐 이러고, 그 아귀의 어떤 그 필이 쏴. 뒷쪽 보면 다 죽어. 지금 잠이 와서 그래. 사실 11시에 저희가 형님들 모셔놓고 참 그 인터뷰하기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잘 돼야 되니까 말이죠. 네. 예. 저도 좀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자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네, 저는 그 네. 영화 속에서요. 정진영님. 예, 예. 은행을 가에다가 명예퇴직을 당하고 예, 이제 예. 놀고 있어요. 어허. 이른바 백수죠. 네. 예. 근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느닷없이 밴드를 하자고 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대학 시절에 같이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지만 해보자라고 막 졸르고 예. 오르고 해가지고 예. 결국 화라산 밴드를 재결성하게 되죠. 저는 거기서 예. 리드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그리고요. 저는 이제 김윤석인데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성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나오신 두 배우분들과 함께 대학 시절에 친구였고 네. 그다음에 대학 시절에 동아리에서 밴드 활동을 했는데 네. 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대학가요제에서 네. 네. 한 번도 본선에 진출을 못하고 3번 연속 그 예선 탈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혹시 똑같은 노래로 계속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노래 그때 만든 곡이 한 곡밖에 없는 거 네. 보면 같은 노래로 예. 계속 나갔다가 이제 탈락하고 예. 그 뒤에 이제 병역 문제와 예. 학점 문제로 해체되고 난 뒤에 가슴에 예. 확 와닿네요. 예. 한 20년 만에 이제 여기 좀 정진영 씨가 맡은 기영이라는 예. 친구가 다시 누구 여기 사실 우리 원래 우리 그룹의 리더는 예. 상우라는 네.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저희는 다 각자의 직장 생활로 돌아왔고 그 친구만 네. 계속 유일하게 음악을 계속 하다가 네. 그럼 그래봤자 뭐 그 음악인의 생활이라는 게 뭐 네. 성인 나이트 이런 데서 이제 네. 뭐 룸살롱 오브리 같은 거 이제 네. 하다가 아, 예. 그 기타죠 기타 사운드 예. 예.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이제 방송 언어를 좀 약간만 예. 네.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다시 밴드를 하자고 네. 하는데 뭐 그러기에는 제 여건은 어떤 여건이 있는가 하면 네. 저 역시 퇴출당하고 네. 이제 뭐 아들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이제 먹여 네. 살리기 위해서 낮에는 택배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네. 그래도 음악에 대한
그 밴드 했을 때 젊은 시절의 열정 같은 거를 잊지를 못하고 해서 다시 뭉치게 되고 네. 그 밴드 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야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셨던 형이 모르겠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수많은 인터뷰로 인해서 이제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너.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크로징까지 다 했다. 뭐 이런 거. 9월 13일 기대해 주세요. 하면 크로징까지 끝낸 거거든요. 우리 윤석이 형님의 방송 분량 여기까지였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형님. 네, 우리 상우 형님. 예, 예 저는 김상우입니다. 예. 거기서. 다 얘기해버렸어요. 예, 예. 어떤 역할을? 예, 기러기 아빠. 중고차, 저쪽 보고 얘기, 누가 듣긴 들어요, 이걸? 아, 그럼요. 자, 아,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 뒤에 있는 정말 수천만 명의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낮에, 아, 낮에란다. 저기 중고차도 팔고요. 네. 그냥 드럼도 치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혁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예, 아, 야. 난 아직 할 말이 많다. 아,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윤씨. 저 언제 앉아요? 독서실이에요. 깜빡했습니다. 지금 기립하신 모든 분들 앉아요. 네, 앉아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착해. 6418님. 우와 오늘 최강 멤버이십니다. 천사장님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7726님. 우와 영화배우다. 신기해. 멋쟁이 아저씨들. 아기 아저씨 너무 좋아해요. 제일 멋있어요. 내 스타일이에요 하셨습니다. 1507님. 아 오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만나왔네요. 완전 기대됩니다. 0519님. 박수. 기립박수. 와 0519. 와 우리 형님 나오셨네요. 1424님. 깍. 7438님. 제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청취자 똑같습니다. 유경일씨. 진영님의 그림자 인형 연기. 표정도 없는 그림자인데 아바마마 하고 외쳤을 때 눈물이 펑펑 났었지요. 하셨습니다. 그 왕의 남자에서 그 여련. 네. 많은 분들이 그 좀 패러디도 많이 하셨고 그 성대모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어떠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뭐, 영화 보면서요? 네. 하도 아니 그 따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 저 못 봤거든요. 아 진짜요? 예. 우리 장진영 씨 형님 때문에 그 정말 많은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형님 따라하고 정진영. 예, 정진영. 예, 정진영이. 그리고 정말 그 쇼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따라 했거든요. 성대모사. 예, 잘 못 봤어요. 아, 못 보셨구나. 예. TV를 어릴 때 시청을 가끔 봐요. 예, 예. 예. 뉴스 정도. 아니, 예. 많이 봐요. 근데 못 봤어요. 아, 근데 형님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세요. 아, 뭐, 일단 네. 하와씨 뵈니까 예, 예. 너무 아, 재밌고, 예, 예. 반갑고, 예, 예.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봐야지. 제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우리 그, 755분. 왕을 웃겨보거라. 저를 가장 그 형님한테 인상 깊었던 점이 예. 그, 예전에 그, 약속에서. 예. 그 우리 공상두였죠. 네. 공상두가 막 방황을 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반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야 공상두야. 그랬을 때 진짜 우리 친구들끼리 스톱하고 다시 한번 막 심호흡하고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점이 진짜 인상이 확 났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화라산 이란 노래 지금 OST가 나왔나요? 예, 그럼 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라산 밴드가 부릅니다. 즐거운 인생 듣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